시간이 넉넉치 못해서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스님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간화선이 위기란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간화선이 위기란 말은 우리들 전체 생명의 위기라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간화선이 위기라는 말을 절대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정말 이건 내 얘기구나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십시다. 오늘 지금 할 강의는 박산부의 선사의 선경언데 우리가 간화선이 위기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기본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선방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너무 후닥닥 그 깨달으려는 생각만 많지 기본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가. 저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화선을 하는 분들이라면 자각종색선사의 10가지 서원을 기본 양식으로 들어가자. 그 10가지 서원이라는 것은 첫째 정말 내 혼자 깨닫고 말겠다는 건가?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는 부처님 은혜를 갖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이 되어 있는가? 제1번 서원. 두 번째, 부모 형제만 버린 게 아니라 내 잡다한 모든 인연들을 얼마나 정리했는가?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선빵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 그걸 태처라고 하는데 내가 잠잘 수 있고 밥 얻어먹고 오로지 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량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 번째는 정말 이 공부를 위해서 내가 음식과 내 몸과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있는가? 호흡을 얼마만큼 내가 중요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부하다가 조그만한 경계라도 보면 마장인 줄 알고 그걸 정말로 자기가 잘 판별하고 있는가? 마지막 10가지는 정말 간화선을 위해 가지고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마지막까지도 화두를 안 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 있는가? 그것을 성철 큰 스님은 우리에게 화두를 줄 때, 벼락치는 날 번개가 번쩍 쳐서 네 머리 위에 벼락이 들어오는데도 화두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줍디다. 이러한 10가지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선경어 4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언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에게 볼수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사 스님들이 오로지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은 분들이 오직 우리에게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도인 되도록 할까? 부처님 해명을 잇는 조계선맥을 어떻게 이을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우리에게 내려준 정말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끼리 아주 좋은 편지를 하나 받으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런 조사어록을 정말로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시 초심주 공부경화다. 처음에는 이거를 읽고 번역을 하고 나가다가 이게 과가 18과거든요. 이거는 많은 과 중에 내가 할수 있는 걸 이걸 뽑아가지고 이제 스님들께 이렇게 이제 교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읽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이걸 탁마해 나가다가 뒤에 가서 시간이 없으면 읽지 않고 바로 해서 이걸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공부하되 최초의 요발계 파생사심이니 견경간파면세계신심이 실시가연이라
무실주제니라 약불발명분구저대리 즉생사심이 생사심이 불파니 생사심이 기불파인된 무상살귀가 염념부정하리니 가이겨하배견이리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이 공부에다 내 인생을 바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생사심을 해결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럼 우리 한번 탁마해 봅시다. 생사심이 뭡니까? 우리 수자들 병 중에 하나가 불림문자라 그래서 생사심하면 아 나고 죽는 마음 이렇게 정리해서는 화두에 큰 힘이 붙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게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럼 생사심이 뭡니까? 생사심이 뭘까요? 우리는 생사심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늙어서 죽는 나고 죽고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화두하는 셈이란 수행자라면은 생사심은 뭘 놓고 얘기하는 걸까? 그럼 그 생사심은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내 문제로 만들까? 그러려면 생사심이란 바로 내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거다.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것을 있는 걸로 보고 관해 나가는 걸 윗바사나라 그러고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내가 손이 일어난다, 내려간다, 발자국이 움직인다. 그거를 관하는 것을 우리는 윗바사나라 하지만 참선하는 간화선 최상승법에 놓으면은 그러한 모든 생각은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건데 왜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내가 화두에 대한 믿음이 모자란 것뿐이다. 고로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것은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요. 저거는 저 벌게 미치는 보라색이다. 저 뭐 나팔꽃은 빨간색이다. 결코 빨간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건만 우리는 거기에 푹 빠져 있거든요. 아, 우리가 배운 지식을 우리는 너무나 믿고 있구나. 그럼 배운 지식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모르는 데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모르는 데 들어가는 길밖에. 그럼 우리 한 평생 모르는 속에 폭 들어앉을 수 있는 이 복보다 더한 복은 난 없다고 사는 사람. 그 화두 참선법요. 내가 안 해보고 이런 말을 하겠어? 응? 그 몰롱 모르는 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어째서? 모른다. 어째서? 모른다. 모른다. Only don't know. 모를 뿐이다 하면은 안다, 모른다 중에 하나인 모른 뿐으로 가버리니 아 이것도 그만 생각으로 포장을 해버린다. 간화선법요. 어찌 부처님 당시부터 조사 스님들 내려와서 당장 우리 당대의 성철 큰 스님, 전강조실 스님, 향곡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구산방장 스님 지금까지도 도인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큰 재산은 놔두고 눈앞에 있는 보물은 놔두고 그런 믿음이 안 간다면 그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생사심을 해결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말은 본래 무일물이고 있지도 아니하는 생각이 왜 일어날까? 내 몸뚱이 안에서 왜 이 생각이 일어날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그럼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게 생사라면은 생각은 왜 일어나느냐? 생각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내 생각을 추구해 들어가가지고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있느니 없느냐지만 제대로 추구해 가는 것을 몰록 모르는 데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요번에 동국대학교에서 간화선이 세계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버클리 대학에 와는 그 외국인들이 석종사를 찾아와서 뭘 물었느냐 하면은 What am I? Who am I? Who am I든 What am I든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인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심과 스님 내가 간화선에서 말하는 어째서 하는 의심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는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최초욕 발계파 생사시민이 견경간 파면 세계신심이 실시가연이라 무실주제니라.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외국인에게 대답한 게 당신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at am I? 그것을 내가 있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아니면 나는 없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합니다. 그러면 화두에서 말하는 어째서 하는 의심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심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거는 절대 화두에서 말하는 의심과 다르다. 의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의심이 아니다. 우리 간화선에서는 생사심을 없애야 되는데 그 생사라는 것은 내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건데 분명히 없는 거다. 이게 없는 거다. 없는 건데 왜 일어나느냐? 그건 무슨 말과 같습니까? 역대 조사 이래로 본래 청정한데 운하 홀생산화 되지냐? 천지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간화선에서는 우리 몸뚱이를 잘생긴 남자든 잘생긴 여자든 얼음으로 조각을 잘해서 저 바깥에다 놔두면 시시각각 눈이 녹아버리고 코가 녹아버리고 입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그냥 녹아서 물이 되어버리는데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고정불변된 것도 아니고 뭡니까? 녹아가는 과정, 즉 연기법이 있을 뿐이니까 있는 걸로 보지 않고 이 몸뚱이도 차츰차츰 늙어간다는 건 차츰차츰 녹아가는 거니까 변해나가는 과정이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있는 내가 아니고 우주 전체의 나는 과연 누구이냐? 그것이 화두지 내가 있는 나를 인정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면 그거는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 무실주제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약 불발명 본구 저 대리측 생사심이 불판이 만약에 자 여러 스님들 한번 나하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몸뚱이를 통이라 그러죠. 통 그죠? 통이라 그러니까 몸통이라고 안 합니까? 옛날 우리 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옛날 순수한 우리말로 골통이라고 안 합니까? 골통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거든요. 골통 위를 밥통 몸뚱이 전체에서 몸통 잘생겼다. 몸통이라는 건 몸이란 그릇이란 말이죠. 그죠? 몸통이라는 건 몸이란 그릇이란 얘기 아니라 그러면 말이요. 그릇이죠. 그러면 스님네도 이런 그릇, 나도 이런 그릇, 저 바깥에 계신 분들도 이런 그릇. 그릇인데 대나무 그릇이라고 생각합시다. 대나무 그릇. 대나무 그릇을 가지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쏙 담그면 바닷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릇 안에 있는 바닷물만 내 영혼이라 그럽니다. 내 영혼. 이게 나다. 그러면 그 바닷물을 그 그릇 안에 있는 것만 바닷물입니까? 엄청난 넓고 넓은 바다 중에 극히 일부분만 들어온 겁니까?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쏙 꺼내버립시다. 꺼내버리면 그릇 속에 바닷물 없죠? 그럼 죽었다 그럽니다. 그걸 죽었다. 그런데 바닷물이 죽었습니까? 바닷물은 어디 있어요? 본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래. 그럼 바닷물 온 일이 있습니까? 간 일이 있습니까?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습니다. 스님 내가요. 공돌이 한 번만 딱 봐보십시오. 내가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다는 요 조사 스님들 말씀에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는 돌을 떠날 수 없고 우리 마음이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꽉 찼으니까. 다만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만 나라고 화두 참선하면서도 내 안에 따로 내가 있는 것냥 그놈을 볼 까다르려고 알려고 하니까 자꾸 늦어졌지. 하하 요 그릇 속에 쏙 내 그릇만 없애버리면 본래 바닷물이구나. 그건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나 내가 죽은 수억 년이 지나가도 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고로 부처님이 깨달은 돈아
조사스님들이 깨달은 도나 내가 볼 도나 영원한 거기 때문에 도가 없어지거나 말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마리로 따져서 안 할 뿐이지 이거는 천년 만년 뒤에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구나. 이건 믿음이 딱 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나무 그릇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바닷물만 바닷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요 그릇을 쏙 없애버려가지고 전체로 돌아가자. 전체로 돌아가려면 알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될 깁니다. 의정과 알려고 하는 마음의 차이를 요 뒤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반드시 요 차이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알려고 하는 그 욕망 섞인 마음과 빨리 깨달아버리겠다는 욕망과 정말로 왜 트라페잔남을 했을까? 이 무엇고? 어째서 정말 알려고 하는 욕망보다 훨씬 세밀한 의정, 의심과의 차이가 오늘 저녁쯤에 나와야 될 거란 말이요. 그럼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할 걸로 하고 그러한 바깥 세계와 나의 몸과 마음이 즉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과 바깥에 있는 바닷물과 나무 한 그릇 풀 한 포기도 그 마음의 바닷물 그 속에서 모양만 달리 나온 불성이라 그러면 일체 유정 무정이 개유 불성이라는 게 그냥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할 만큼 알면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러한 세계를 바깥 세계와 나의 몸과 마음이 모두 인연으로 이룩된 거짓 존재일 뿐 요 그릇만 없애버리면 본래 하나니라 그 하나라는 건 하나 둘 하는 하나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나 다만 모를 뿐인 나 바로 본래 성불인 나 그거를 우리가 어째서 하고 앉았다는 건요 선방에 앉았는 자체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존재일 뿐 그 주제하는 나라고 하는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알고 참선을 시작해야 된다. 만약에 누구에게나 본래가 처져 있는 큰 이치를 깨치지 못하면 이 말은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을 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요 그릇만 없애버리면 부처와 조사와 이교도와 외교도와 모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저 새소리 매미소리 저 벌개미치까지도 온통 내 아닌 게 이론적인 내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몸이라는 것을 깨치지 못하면 생사에 집착하는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게 없는데 왜 일어날까 이걸 알 수가 없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거? 기가 막힌 말이요. 그래서 본래 그릇 없어져 버린 본래 부처님도나 지금이도나 내 앞에서 내 속에 내 바깥에 꽉 차 있는 내가 그 도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멀리 할래야 멀리 할 수 없는 그 도를 그러한 이치를 깨치지 못하면 생사 문제는 이거는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나니 정말 우리가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은 생각 일어나고 멸하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미운 생각, 원망하는 생각, 남 흠을 보는 생각, 남 코 건다고 하는 생각, 저 스님 왜 저러지 하는 생각 그거 일어날 때마다 아 죽음의 귀신이 날 또 잡으러 왔구나 화두를 또 놓쳤구나 남이 흠을 본다는 자체가 자기는 죽음에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차원을 달리하는 게 간화선이요. 그만큼 최상승 인간 대접하는 게 간화선인데 그러면 문득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오직 이 화두 하나만을 방편으로 삼아 이래 나왔는데 이 방편이란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편과 우리가 쓰는 방편과 과연 같으냐? 저 뒤에 가서 생각나면은 말씀드리겠는데 그거 다릅니다. 여기는 고문화자라 그랬죠. 뭡니까?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장차일념하야 작게 고문화자니라 여좌지일화염중구출상서야 난행일보부득오이며
청질보부득어이며 별생일년부득어이며 망별인구의부득이니 당임하시하야 지수불고맹화이며 불고신령하이며 불망인고하이며 불생벌려마이며 불공잠지하고 왕전직분하야 부흔득출하야사 시호순이라 이래 나왔다 이 말이야. 참 이거 읽다 보면 신심나. 이제 다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넘어가야 할 것은 화두 일념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생사고 무상살기 저승사자가 와서 늘 우리를 잡아가고 잡아가고 하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체득을 하고 있느냐. 고로 이런 조사 어록을 남겨주신 분들은 못 알아들을 말 많지 않습니까? 요 못 알아들을 말. 우리 알아들으라고 해준 말이 아니라 너무나 큰 자비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조사 스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알아듣든 말든 이놈들을 위해서 바른 길을 보여줘야겠다고 정말 대자비로 해준 것이다. 그걸 믿고 한번 돌아가는데 요 마지막 구절이 뭐라 그랬죠? 제일 못해 지수 불고 맹화하며 불고 신명하며 불망인고하며 불생별념하며 이래 쭉 나가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뭐 왜 안 될까? 분위기 때문일까? 뭐 스승이 있는가? 요즘 어떤 분들이 와서 왜 점검법이 없어졌습니까? 옛날 내가 사홍 스님을 모시고 봉암사에 살 때 사홍 스님이 되게 경책을 하니까 한 놈이 벌떡 일어나서 그 장군죽비를 뚝 부러뜨리고 나가버렸는데 아무도 안 말리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스님 나 좀 봅시다. 이거는 생명을 바치고 이건 한바탕 붙을 일이라고. 운동화 신고 나오라고. 아니면 맨발로 나오라고. 나하고 정면을 붙어서 내가 되게 맞든지 아니면 당신이 내한테 되게 맞든지 어떻게 점검하는 스승이 그 점검법을 없애도 장군죽비를 부숴두고 스승을 떠밀쳐 나가면 이건 불법 망하는 거라고. 그리고 선빵 스님들 보고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 이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그러나 당신 조그마한 자기의 손에 날 거 해보라고. 요즘 간화선 안 된다고요? 점검 안 한다고요? 나는 어떤 처사 점검한다고 몽둥이로 몽둥이 좀 굵었고 대추나무라서 무겁긴 한 거지만 되게 폈다가 귀가 찢어지고 해서 폭력죄로 고발해서 경찰 두 번 갔다 왔어요. 죽을 고생했죠. 아주 아주. 우리가 스승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점검법은 없어요. 그분에겐 스승은 없어요. 본인이 스승을 멀리하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를 멀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스님네 기분 나쁘겠죠? 아니면 말고요. 넘어가요.